안녕하세요. 화이트 록 밴드의 보컬 손성락입니다. 오늘은 이 J45 기타로 어쿠스틱 톤과 또 키보드 패드 톤을 내는 장면을 좀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된다면 팁을 좀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사실은 내일 제 아내가 또 예배 인도인데 그런 일이 처음인데 키보디스트가 내일 부재한 상황이 됐어요. 항상 키보디스트랑 같이 이제 뭐 밴드랑 같이 라이브를 했는데 키보디스트가 없으니까 뭐 피아노도 피아노지만 그 패드 톤이 안 나오니까 쫙 깔려서 이렇게 예배인도 할 때 조금 더 편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쿠스틱 기타하고 패드 톤을 좀 내일 같이 쓸 수 없냐라고 문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 예배인도 조금 더 돕기 위해서 이렇게 좀 톤을 좀 연구를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려드릴 톤은요, 이 깁슨 J45의 피에조 톤을 깁슨 J45의 마이킹 한 것 같은 톤으로 바꾸는 것 한 가지랑 두 번째는 요 페달, POD에 있는 페달 보드의 조작으로 키보드 패드 사운드를 넣었다 뺐다 하는 거, 그 두 가지 사운드를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내일 예배인도 할 때 기타를 치면서 이걸 밟으면 패드가 올라오고 내리면 패드가 줄어들고 딱 요거까지만 할 수 있으면 그래도 키보드에 좀 부재를 좀 많이 채울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톤을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오늘 사용된 악기들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깁슨 J45 레드라벨 모델인데 몇 년 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 그런 거 크게 개의치 않고 그냥 소리 좋으면 쓰는 편이라 기타 톤이 좋아서 그냥 잘 치고 있는 기타고요. 그리고 픽업은 매트릭스 인피니티 피시맨이죠. 매트릭스 인피니티 보면 가장 기본에 속하는 픽업 중에 하나인데 그 녀석을 사용을 했습니다. 와이드 픽업바. 네, 학교 뮤직에서 좀 싸게 구입해서 잘 장착을 했는데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깁슨 J45와 피시맨 그 매트릭스 인피니티의 조합은 저는 별로였어요. 저 죄송한 표현이지만 피어톤이 전 정말 치면서 이거 아니다 그런 생각이 사실 좀 들었습니다. 라이브 보통 크라우드스터를 사용을 하는데 이 픽업톤하고 비교해 봐도 너무 좀 통소리는 너무 좋은데 반해서 픽업톤이 좀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피시맨 아우라를 사용도 해보고 뭐 힐릭스의 IR 기능도 사용을 해보고 했는데 다 2% 조금 부족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통기타의 그 자연스러운 소리가 전혀 살아나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좀 고민이 좀 됐었는데 이번에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아폴로 트윈 그리고 또 이걸 만든 UA사에서 만든 플러그인이죠. 사운드 머신 우드웍스라고 하는 플러그인을 통해서 오늘 이 피시맨 매트릭스 인피니티의 피에조 톤을 마이킹 톤으로 바꾸는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플러그인을 걸지 않은 그냥 피에조 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거는 촬영은 아이폰으로 하고 있지만 귀에 듣는 건 라인 레코딩이에요. 픽업에 있는 소리를 다이렉트로 듣고 계시니까 이제 교회 PA 스피커에서도 이런 소리가 나간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물론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자, 그럼 이번엔 플러그인이 걸린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큰 차이가 조금 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플러그인을 걸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튜닝이 좀 안 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튜닝 금방 틀어지네요. 깁슨이
사운드 오브 웍스 이 플러그인 안에서 뭐 드레드넛 바디, 그다음에 점보 바디, 제이45 기타죠. 뭐 그런 사운드들을 고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피에조 픽업 톤을 받아서 마치 마이킹한 것 같은 톤을 좀 바꾸는 거죠. 완벽하진 않아요, 당연히. 피에조 톤을 마이킹 톤으로 이제 시뮬레이팅 하는 거니까. 근데 듣다시피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라이브 때 이 톤이 스피커로 나와요. 매력적이죠. 굉장히 좋은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고요. 자, 이번에 패드예요. 제이45를 이런 소리로 라이브를 할 수 있게 됐다면 아내가 주문한 라이브를 하면서 페달을 밟았을 때 키보드 사운드 이렇게 올라오는 장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그냥 이제 POD하고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기타를 치면서 페달을 통해서 패드를 한번 컨트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에서는 아주 살벌하고 따뜻한 패드 톤이 실제로 나오고요. 이제 만드는 원리를 간단하게 오늘 사운드 시간을 보여드렸으니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쿠스틱 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픽업을 쓰고 있든지 관계없이 저번에 설명드렸던 그 아폴로 트윈이라는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해야만 혹은 UA사에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이라 좀 아쉽긴 하지만 그 UA사의 우드 사운드 뭐 저기 뭐냐 사운드 머신 우드웍스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사운드 머신 우드웍스라고 하는 플러그인을 가동하면 돼요. 되게 쉬워요. 그냥 열자마자 소리가 이렇게 열자마자 나오니까 뭐 전혀 두려워할 게 없고 패드 톤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머리를 좀 써야 되는데 시그널을요 두 개로 갈라야 돼요. 팁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고 싶으면 꼭 POD가 아니어도 되는데 저는 POD 갖고 있으니까 POD로 했지만 여기서 나오는 패드 톤은 POD에서 만든 톤이 아니고 맥북 안에 있는 소스예요. 키보드 소스. 그래서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일단은 제가 지금 POD로 썼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걸로 쓰든 관계가 없습니다만 하나의 오디오 시그널을 두 개로 스플릿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는 그냥 어쿠스틱 톤으로 내보내고 하나는 키보드 사운드를 권장할 시그널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이 상태에서 그냥 어쿠스틱 톤만 나가게 세팅을 해놨고 페달을 이거를 밟아 올리면 이 똑같은 시그널 하나를 오른쪽으로 더 보내게끔 라우팅을 해놓은 거예요. POD 안에서 이게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밟으면 소리가 두 개가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빼면 하나만 들어가요. 그래서 오른쪽 시그널이 키보드로 잡았는데 사실 오른쪽 시그널이 어쿠스틱 기타 똑같은 소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양쪽으로 갈라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페달을 이렇게 밟아 올리면 어쿠스틱 톤이 오른쪽 인풋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인풋이죠.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두 번째 인풋으로 들어가면 맥북 안에서 미디 기타 2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 기타 소리를 마치 키보드 사운드처럼 미디 입력 신호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메인 스테이지 3라는 어플에서 키보드 웜 패드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소리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어떤 구조적인 어떤 시스템은 제가 지난번까지 올려드렸던 영상을 통해 참조를 하시고 오늘 영상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사실 그 지역교회 예배인도자들이 뭐 건반주자가 없어서 기타 한 대로만 예배인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많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시스템인데 통기타를 치다가 뭐 이렇게 페달을 올리면 패드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중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운드를 만드는 방법은 지난 영상까지 참조하시고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는 건 이 하나의 오디오 신호를 두 개로 스플릿 할 수 있는 기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POD가 아니어도 돼요. 뭐 혹은 이렇게 DI박스가 인풋 하나로 들어가는데 옆으로 하나로 더 나오는 게 있어요. 병행 아웃풋.
그거를 볼륨 페달에 연결하면 좋아요. 또 DI 연결하고 볼륨 페달로 뺀 다음에 이 볼륨 페달로 두 번째 시그널을 관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그널을 이 컴퓨터로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집어넣어서 여기서 미디 기타 2와 메인 스테이지를 통해 패드 사운드를 출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제가 지금 사용했던 방식 중에 아폴로 2는 없어도 됩니다. 그냥 피에조 사운드로 라이브 하는 게 익숙하시다면 그냥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마이킹 사운드처럼 내고 싶다 이러면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걸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더라도 패드 사운드를 쓰고 싶다면 DI를 쓰든 뭐 볼륨 페달을 쓰든 뭐 POD를 쓰든 뭘 쓰든 하여간 하나의 신호를 두 개로 나누어서 인풋을 이 안쪽으로 맥북 안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 안에는 오디오 신호를 키보드 바꾸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은 미디 기타 2 같은 거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맨날 이렇게 크라우드 스토어 가지고 마이킹 사운드를 들려드리다가 오늘은 이제 진짜 통기타죠. A45를 통해서 사운드를 좀 들려드렸는데, 또 다음에 조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으면 또 가지고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내님께서 라이브 리뷰도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 수고를 알려나 모르겠지만.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